유아 독전 아이들이 사냥 목장을 찾았습니다. 어미는 아기 사냥을 발견한 아이들. 난 엄마, 난 엄마야. 유리야, 너. 글쎄, 엄마가 돼주겠다는 야무진 꿈을 꿉니다. 아이들은 과연 아기 사냥을 잘 돌볼 수 있을까요? 안녕. 안녕하세요.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사냥들과의 첫 만남이 이루어집니다. 반가워, 얘들아. 안녕, 아미야. 이때 아빠 사냥이 경계의 눈빛을 보냅니다. 근데 쟤네 어미 이게 안 물어요? 안 물어. 아, 양아. 니가 제일 어딨니? 아, 아이고. 지금은 사냥들의 식사 시간. 자, 계속 줄 거야. 이거 다 줘야 돼. 알았지? 절로 가 이제. 먹겠어. 네. 먹어. 먹어. 너무 좋아. 어미 사냥들의 식사가 끝나고 아기 사냥들도 맛있게 냠냠. 아이들이 뭔가를 발견합니다. 아니야, 안 먹어. 너무 딱딱해서 못 먹지. 이빨이 조금밖에 안 이빨이 없는데. 아빠 이빨 있어. 아까 조금. 아기 사냥이 마냥 신기한가 봅니다. 아, 또 먹었다. 더 먹었어. 먹지 마. 얘가 좋아. 데리고 가봐. 아, 데리고 가서 어미랑 젖을 주자. 어미는 아기 사냥을 보자 어미를 찾아주기로 결심한 아이들. 이 엄마니? 얘가 이 엄마니? 나 아니야. 얘는 아저씨가 키우는 양이라 안 도망가지. 그런데 다 똑같아서. 똑같지. 아저씨는 보면 알 수 있어. 얘 피아노야. 아기 사냥 피아노는 태어나자마자 어미를 잃었습니다. 아이들은 피아노가 동생처럼 귀엽고 안쓰럽나 봅니다. 내가 지금 배고파서 피아노 엄마 잊어버렸어. 왜? 왜 아기 있어? 저 아닌 것 같은데? 야, 야! 엄마 찾았나봐. 피아노 엄마야? 아빠인 것 같은데? 뿔난진 애가 아빠야. 피아노야? 피아노가 누구야? 괜찮아. 엄마 어디 있어요? 제 엄마야? 꽉 잡아. 여기를 꽉 잡아야 돼. 그렇지. 야, 제 엄마야? 아니야, 다른 애야. 다른 엄마. 여기에 갔다 와. 이거 먹어.
대답은 돌려받았지만 예담이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. 얘가 알고 했는데. 여기에 있어요? 범인이? 피아노야. 아니야.